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난방비 폭등은 시설 재배농가에도 치명적입니다. 농민들은 비료값에 인건비도 올랐는데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져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양천구 의원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욕한 동료 의원 2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예고 없이 설치한 분향소를 두고 서울시와 유가족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를 두고 서울시와 유가족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규정대로 철거를 예고하고 있고 유족들은 영정과 위패가 놓인 제대로 된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정문 앞. 청사로 들어가려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경찰들의 거센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여기저기서 고성과 울부짖음이 들려오고 일부 유족은 실신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양측의 대립은 한 유가족이 분향소에 난방기를 설치하려다 저지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두 명이 정신을 잃고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영정이 너무 추워 보이니까 자식이 영정을 따뜻하게 해줄 때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서울시하고 경찰이 틀어막았습니다. 한바탕 소란 이후 열린 기자회견. 유가족 협의회는 분향소 철거를 예고한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희생자들을 추모할 제대로 된 분향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추모 공간으로 제안한 녹사평역 지하 공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이 마련되기 전에는 서울광장 분향소를 철거할 뜻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녹사평역 지하 4층. 저희 유가족들 굴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이 이태원 참사로 인한 저희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조용히 사그라들 때까지 가만히 그 땅속 깊이 들어가서 숨 못 쉬고 똑같이 죽으라는. 특히 유족들은 참사 당시 현장에는 국가와 경찰은 없었다며 이제라도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된 분향소와 추모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국가는 없었습니다. 경찰 여러분도 그날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이들이 죽어서 영정 속에 있는데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허가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만큼 분향소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분향소 설치를 두고 서울시는 원칙을 내세우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유족들은 제대로 된 추모 공간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의회는 지난해 원구성 파행부터 여야 의원 간 갈등, 집행부의 출석 거부 사태까지 바람잘날 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에도 첫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네, 한 의원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욕한 동료 의원들을 고소하고 나선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천경찰서가 지난달 말 양천구의 의장 앞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현직 양천구 의원 2명을 모욕 피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달 초 양천구의 국민의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나왔습니다. 한 구의원 관련 기사가 공유되자 A 의원이 욕설로 인식할 수 있는 초성 단어를 남깁니다. 이를 본 B 의원도 욕설과 함께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대해 의회 출입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맞장구를 칩니다. 대화방에서 욕설의 대상이 된 건 지난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목연 양천구의원,
해당 내용을 확인한 임 의원은 지난달 중순 A 의원과 B 의원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말로는 그러는 건 좀 뭐 늘상들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살죠. 근데 이제 글로 이렇게 남겨서 여러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는 제가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고소를 당한 B 의원은 헬로티비 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건 없다며 경찰 조사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모욕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이제 단체 카톡 창에서도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판례의 태도이고요. 이제 모욕죄로 벌금형이 확정되게 된다면 이제 의결로서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중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의원 간 송사가 불거지자 양천구에는 당혹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재식 양천구의 의장은 올해 초 헬로티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문성 갖춘 일자라는 의회를 강조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초부터 의원 간 고소전이 벌어지면서 쉽지 않은 한 해를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은평구가 난방비 등 공공요금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10억 원으로 업체당 1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유흥시설이나 약국 등 전문 직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유와 전기료 등 농업용 난방비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시설 재배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네, 가뜩이나 비료값도 치솟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져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딸기 농사를 짓는 경남 고성의 한 시설하우스. 소확하는 손길은 분주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부쩍 오른 난방비 때문입니다. 이 하우스는 온풍기로 난방을 하는데 전기와 등유 두 가지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올해 농업용 전기료는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오른 상황. 그나마 등유는 정부 면세유여서 저렴하지만 1리터 기준 900원이던 면세유 가격도 올해는 1,3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낮은 온도에 잘 견디는 딸기지만 상품 품질과 생산성을 위해 난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저온성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온도가 내려가면 냉해 피해를 입어요. 그럼 냉해 피해를 입으면 그 손해가 난방기를 때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근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낮 시간에도 하우스 내부는 썰렁한 기운이 감돕니다. 방울토마토 농사를 위해선 항상 1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면세유 가격이 올라 밤에만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온도도 15도가 아닌 냉해 피해를 입지 않는 최저 유지 온도인 12도로 맞췄습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 소화량과 횟수는 늘지만 이런 조치가 없으면 겨울철 5개월 동안에만 기존 1,000만 원이던 기름값에서 500만 원 이상을 더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비료값과 인건비 상승으로도 힘든 상황에 난방비 폭탄까지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최근 정부가 유가보조금 지원을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큰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요게 어떤 식으로든 요게 좀 정부나 지자체에서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게 농가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좀 지정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많죠. 치솟는 난방비로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시설 재배 농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된 정책 모기지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 사흘 만에 7조 원 이상의 신청이 몰렸습니다. 내 집 마련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의 구본기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지난달 30일에 출시가 됐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인기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먼저 상품 특징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특례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이랑 적격대출 등을 통합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금융 상품인데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상품에는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상품을 이용하는 데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의 정책금융 상품은 소득 제한을 두어서 저소득층 또는 중소득자들이 이용하도록 하는데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그런 장치를 설계하지 않았고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은 가장 지금 궁금하신 게 금리 수준일 건데요. 상품이 크게 소득 제한 없는 일반형과 소득 제한이 있는 우대형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소득 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에는 연 4.25%에서 4.55%가 적용되고요. 주택 가격 6억 원, 소득 1억 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에는 그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4.15%에서 4.4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품을 이용하는 중에 만약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중금리가 더 싸지면 혹시 대출을 좀 갈아타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 기존 대출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시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던 중 시중 금리가 내려가서 다른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갈아타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결국 집값을 결정하는 건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집값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주택을 사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대출을 조인다고 해도 앞으로 집값은 오르는 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구해와서 주택을 사서 집값이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심리 상태는 아무래도 전자,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쪽이죠. 따라서 이 상품의 연착륙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도 하고 또 이런 상품도 출시가 됐으니까 무주택자인 분들은 지금 집을 사도 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분들은 크게 두 가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의 상환이 능히 가능한가를 체크해 보시고요. 이게 가능하다면 이번엔 둘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가격은 심리가 결정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주택을 사지 않으니까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 심리가 반대로 작동하면 사람들이 주택을 사기 시작할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거래가 살아났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오케이다. 그럼 실수요자는 구매에 나셔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득 제한 없고 갈아타기도 쉬운 대출 상품의 출시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